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랜토피아 들꽃입니다. 제라늄이 여름 준비를 시작하면서 꽃이 확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한동안 우리가 꽃놀이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라늄 말고 목마가렛으로 꽃놀이를 좀 해볼게요. 제가 원래 수영을 잡아서 키우는 식물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목마가렛이에요. 제가 집에서 거리대 텃밭으로 상추를 심어서 먹고 있는데요. 상추도 이렇게 밑둥을 떼어서 먹다 보니까 외목대 수영이 되더라고요. 아, 역시 저는 뼛속까지 외목대로구나. 막 이런 생각에 한참 혼자 웃었어요. 암튼 키우는 손맛이 더없이 좋은 목마가렛인데요. 오늘 어떤 목마가렛들 꽃이 예쁜지 꽃놀이 같이 함께 시작해 볼게요. 올해는 종류별로 여러가지 목마가렛 꽃을 구경했는데요. 진한 꽃색이 너무 예쁜 진분홍 목마가렛, 겹으로 통통한 하얀 꽃을 피우는 하얀 겹 목마가렛, 1월 한파에 드렸던 딥로즈 목마가렛까지 올봄을 아주 화사하게 꽃잔치를 했어요. 근데 얘네들은 다 실내에서 겨울볕을 한참 받고 나서 피운 꽃이거든요. 근데 목마가렛은 햇빛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래서 키우는 장소에 따라 꽃색이나 꽃이 피는 양, 또 짱짱함이 있어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꽃은 거리대에서 키운 목마가렛이에요. 거리대가 좁다 보니 다 내놓을 수 없어서 작년 목마가렛 영상과 비교해 보시라고 같은 종류인 아게릭 자이언트 핑크와 그리고 투톱 목마가렛 이렇게 두 가지를 거리대에 두고 키웠어요. 확실히 거리대의 짱짱함은 실내 목마가렛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지금 보시는 아게릭 자이언트 핑크 목마가렛은요, 진한 분홍으로 피어서 꽃이 질 때는 연핑크, 하양에 가까운 색으로 바래지거든요. 다른 목마가렛 종류보다 꽃송이가 큼직해서 머리통을 가득 채우는 맛이 더 좋은 그런 종류예요. 목마가렛 꽃이 질 때는 하얗게 색이 바뀌면서 꽃잎이 아래로 눕는데요. 이때 이렇게 지는 꽃을 바로바로 정리해 주셔야 남아있는 꽃들 아니면 또 새로 피는 꽃들이 더 예쁘게 피어요. 꽃대가 은근 질겨서 가위로 자르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손으로 자르지 마시고 시드는 꽃이 보일 때는 항상 가위로 잘라주세요. 이제 화분을 안으로 들여서 예쁜 수영까지 전체적으로 감상을 좀 해볼게요. 저도 늘 물만 부어주기 바쁘게 자세히 못 보다가 이렇게 꺼내보니까 정말 너무너무너무 예쁘게 자랐어요. 거리대나 이렇게 직광, 마당에서 키우실 때는 한번 수영을 예쁘게 가지치기를 해놓으면 굉장히 짱짱하게 알아서 빠글빠글하게 예쁘게 자라거든요. 햇빛에 웃자랄 경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광에 키우실 때는 정말 아무 걱정 없이 키우실 수 있는데 실내에서 키울 때는 이런 모습을 보기는 사실은 어렵죠. 진짜 꽃밭은 이런 거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머리통에 여백 없이 꽃으로 가득 이렇게 머리통 가득 꽃을 피웠는데요. 그간의 물시중이 아깝지 않게 진짜 햇빛을 가득 받으면서 굉장히 예쁘게 자라주었어요. 이 목마가렛은 겨울 전에 먼저 손질을 다 끝내고 거리대나 아니면 햇빛이 가장 좋은 자리에 두고 키우셔야 되는데 너무 자주 줄기 끝을 정리하시면 줄기 끝에서 꽃이 맺히는 식물이라서 꽃이 늦어지고 꽃망울도 적어지고요. 그러니까 수영 정리는 일찌감치 마무리를 하신 다음 손대지 않고 꾸준하게 키우셔야 예쁜 꽃을 한껏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아게릭 자이언트 핑크 목마가렛은 작년 영상에도 담아서 보여드렸던 같은 목마가렛인데요. 작년에는 애기애기하고 풋풋하고 귀여운 맛이 있었던 외목대였는데 올해는 한 살을 더 먹으면서 더 우직한 외목대로 더 풍성한 모습으로 자라주었어요. 어릴 때부터 꾸준히 수영을 정리해준 결과 이렇게 완벽에 가까운 완성형 외목대 수영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목마가렛 보시기 전에 요거 뭔지 아시나요? 이건 슈퍼벨 또는 밀레니엄 벨이라고도 하는 초화인데요. 늘어지는 줄기를 굳이 저는 외목대로 잡아서 키워놨는데요. 풍성하게 슈퍼벨 같은 경우에는 풍성하게 키우는 분들이 제일 예쁘게 잘 키우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가늘가늘한 목대지만 외목대로 잡아서 일찌감치 거리대에 내놓고 꽃망울을 가득 받았어요. 목마가렛과 함께 한껏 예쁜 모습이라서 요즘 정말 최고의 미모를 자랑하고 있어요. 이 슈퍼벨도 종류가 어마어마한데
뭐 저는 자리가 좁으니까 요거 하나로 만족하고 있거든요. 실내에서는 노란색 빛이 더 많이 피거든요. 근데 역시나 거리대가 좋은 건지 직광 아래에서는 이렇게 오렌지 빛으로 강하게 피었어요. 이렇게 햇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식물이라서 실내에서 키울 때는 이런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거든요. 올해는 좁은 거리대에 구석탱이 자리라도 내줬더니 이렇게 예쁜 꽃으로 보답을 해주는 것 같아요. 다시 목마가렛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투톱 목마가렛 아라미스 아프리코시예요. 작년에도 영상으로 제가 이 투톱 목마가렛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올해는 제가 가지치기를 아주 늦게 하는 바람에 이제야 제일 꼴찌로 꽃이 피고 있어요. 노랑으로 피어서 진한 분홍으로 물드는 꽃새. 이 톤이 바뀌면서 하나의 색으로 규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쁜 색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본명보다 투톱 목마가렛이라고 더 많이 불리고 있어요. 멀리서 봐도 새로 피어나는 노란색 목과 물들어 있는 꽃잎들이 굉장히 조화롭게 어울려요. 여러 가지 톤의 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꽃색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저는 이거요, 이거. 이 꽃잎 너무 예쁘죠? 저희 집 거실에서 바라보는 거리대 한켠이 목마가렛과 슈퍼벨로 한껏 화사한 꽃이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거실에서 나와서 보는 거리대 뷰가 정말 정말 예뻐요. 목마가렛을 직광 아래서 키우실 때는요, 이 식물 자체가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인데 직광 아래서 키울 때는 물마름이 더 빠르겠죠. 그래서 화분을 선택하실 때 플라스틱 화분이나 아니면 유약분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는 화분을 사용하시면 물마름이나 물주기를 조금 더 편하게 유리하게 가져가실 수 있고요. 또 물을 좋아하는 종류라서 물을 말리면 이 초록초록한 잎들이 말라서 안쪽부터 바사삭하고 말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말리지 않을 정도로 물을 가득가득 매일매일 챙겨주셔야 돼요. 이렇게 꽃이 피는 계절에는. 이제 이 꽃구경이 끝나면 안으로 들여서 한여름과 장마철을 대비해야 돼요. 목마가렛도 한여름이 고비인 식물이에요. 하지만 한여름만 잘 이겨내면 오랜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단년생 식물이고요. 반려식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외목대 수영이나 풍성한 수영 이런 거에서도 가지치기나 수영을 완성해 볼수 있는 그런 재미난 식물이기 때문에 제가 강력 추천하는 식물 중에 하나가 목마가렛이에요. 제라늄은 쉬어가는 계절이지만 또 한쪽에서는 다른 꽃들이 계속해서 피고 지고 하고요. 이렇게 예쁜 정원을 만들 때는 꽃 피는 시기가 다른 종류를 골고루 키워야 꽃들이 시차를 두고 피어서 아, 난늘 꽃과 함께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키워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꽃은 아니지만 이른 봄날 가지치기하고 내보낸 율마들도 초록초록하게 되살아났어요. 한 며칠 비를 잔뜩 맞더니 요즘 거리대가 동글동글 초록초록 굉장히 풍성해지고 있거든요. 이젠 정말로 여름이 성큼 다가와서 초록한 계절이 되고 있어요. 오늘 목마가렛과 함께한 꽃놀이 즐거우셨나요? 저는 너무 예쁜 목마가렛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정말 좋은데요. 그만큼 여러분들도 마음에 쏙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꼭 기다리셨다가 플랜토피아 하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